여러분이 처음에 따라서 하실 때는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극복하시고 이 방식대로 룰라 선생님과 항시 같은 방향으로 연습을 해 놓으시면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방향을 잃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여러 각도로 틀고 있으니까 여러 회원님들 되도록이면 알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같이 연습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준비하시고요. 오른발 꼬인 상태에서 오른발 뒤로 하나, 왼발을 오른발에 모으며 포인, 둘, 이게 둘입니다. 왼발 앞으로 셋, 오른발 앞으로 넷, 왼발 앞으로 다섯. 자, 여기서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쪽으로 자기 손을 보면서 포인 하면서 동시 패션의 180도 턴. 여섯. 예,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시고요. 오른발 뒤로 하나, 왼발을 포인하며 둘, 왼발 앞으로 셋, 오른발 앞으로 넷, 왼발 앞으로 다섯, 오른쪽으로 180도 턴 여섯에 여섯.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오른발 뒤로 하나, 왼발을 포인하며 둘, 왼발 앞으로 셋, 오른발 앞으로 넷, 왼발 앞으로 다섯, 여섯에 턴, 여섯.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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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